휴하 여러분들의 게임의 결사 큐렌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업데이트에 나올 신규 픽업 생크협회 돈키호테 세부 스펙 분석부터, 이게 제일 메인 주제인데, 인격 동기화, 에고 환상 해석 4단계 등장, 도발 시스템 추가, 성장 개수 삭제 및 공격 방어 레벨 계산 변경까지 정말 초대규모 업데이트 관련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 신규 특정 추출 픽업으로 삼성 남보생크협회 옷가부장 돈키호테의 등장률이 상승합니다. 먼저 남보생크협회 옷가부장 돈키호테의 세부 정보입니다. 코인 개수는 1스킬 2개, 2스킬 2개, 3스킬 2개로 평범한 코인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생동키는 자신의 속도 수치에 비례하여 더욱 강해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스킬과 2스킬로 신속을 얻을 수 있으며, 1스킬과 3스킬의 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코인 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2스킬과 3스킬에서 특이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합 횟수에 비례하는 피해량 증가로 합 승률이 매우 높음인 상대 대신 균형에서 높음 상대로 합을 많이 진행한 다음 승리를 하면 더 강한 데미지를 넣어줄 것으로 보이나, 합에서 지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림버스 컴퍼니 전투성상 그냥 보너스의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스킬의 신규 키워드 결투선포가 등장했는데요. 결투선포, 결투선포를 부여한 캐릭터가 부여된 캐릭터와 합 진행 시 합 위력 증가, 공격적 중 시 다음 턴에 신속을 얻음, 부여한 캐릭터가 다른 대상에게 이 효과를 부여하면 소멸, 다른 캐릭터의 결투선포가 부여될 경우 교체됨으로 맞다이 대리 전문 생크협회답게 1대1에 특화된 인격으로 보여집니다. 방어 스킬은 회피 대팡십으로 5만 속성을 보유하고 있고, 쥐는 자 파우스트 회피와 동일하게 회피 성공 시 대상의 정신력이 감소하는 부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패시브, 고귀한 결투, 모든 아군의 속도가 모든 적보다 높으면 자신의 피해량이 속도가 가장 느린 적과의 속도 차이에 비례하여 증가. 모든 아군이 모든 적보다 속도가 높아야 되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조건으로 덱 자체를 속도 범위가 빠른 축에 속하는 인격들로 구성해야 그나마 발동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 패시브 같아 보입니다. 서포트 패시브, 결투 1에는 모든 아군의 속도가 모든 적보다 높으면 속도가 가장 빠른 아군의 피해량이 속도가 가장 느린 적과의 속도 차이에 비례하여 증가. 전투 패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돈키호테 본인 피해량 증가 텍스트를 속도가 빠른 아군에게 피해량 증가로 바뀐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동안 돈키호테가 부여받은 인격들은 돈키호테치곤 엄격 근엄 진지한 인격들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생크협회 인격은 정말 돈키호테와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맞다이 전문 캐릭답게 1대1 특허로 나왔으며, 이는 곧 보스전 특허 캐릭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 W 돈키호테와 활용처가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합니다. 1스킬, 2스킬, 3스킬 모두 관통이어서 관통 취약 스테이지나 보스 몹이 있다면 토끼팀 히스클리프와 함께 관통 취약 보스를 해적 룰렛 마냥 찔러 제거하는 그림도 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격 동기화 4단계 그리고 에고 환상에서 4단계 업데이트가 이번 패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4단계 동기화 진행 시 각 인격에 따라 스킬들의 기본 위력, 코인 위력, 필 효과, 코인 효과가 선택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 그리고 전투 및 서포트 패시브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프로젝트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쓰레기 인격 W4 2등급 정리요원 메르소의 4동기화를 예시로 나왔는데, 예시에 나온 이미지가 화질이 너무 구려서 제가 이제 직접 게임을 켜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스킬, 기본값은 변한 게 없고 사용시 충전함이 추가로 더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2스킬은 얘도 기본값은 변화가 없고, 여기 이제 충전 횟수가 5 이상이면 위력이 1 증가하고 1코인과 2코인에 파열 1 부여에서 이제 2 부여로 증가가 됩니다. 3스킬은 코인 위력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하고, 여기 이제 충전 횟수가 5 이상이면 위력 플러스 1 증가, 그 다음에 코인별 방어 레벨 감소 효과가 1 부여에서 2 부여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방어는 수비에 이제 질투 속성이 추가되어서 방어를 사용하면 질투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방어 코인 위력이 이제 2가 증가해서 플러스 5로 변경, 그 다음에 저기 전투 시작 시 충전 횟수 2 증가라는 새로운 효과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패시브는, 서포트 패시브는 변경사항이 없지만 전투 패시브는 이제 합 패배 시 충전 1 증가 효과가 추가가 되는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4동기화가 진행되어도 이제 그대로인 부분도 몇 개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추가적인 효과나 코인 위력 증가 등 이제 더욱 스킬들이 강력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판이 쓰레기였던 W맨에서도 4동기화를 받으니까 좀 쓸만해 보이는 듯 한 걸 보니, 이 정도면은 S티어급 인격들이
자동계화를 받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강해질지 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에고환상에서 또 4단계가 등장했고 각 에고에 따라 기본 위력, 코인 위력, 스킬 효과, 코인 효과, 타겟 수가 선택적으로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로자의 H2등급 4번째 성냥불 4동기화를 예시 이미지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화질이 안 좋아서 이제 인게임에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제 각성 스킬은 기본 위력은 이제 그대로지만 공격 레벨이 43에서 38로 깎이는 대신에 이제 이게 단일적만 공격 가능한 스킬이었는데 적군들의 슬롯 3개를 대상으로 이제 광역 공격으로 바뀌었고요. 침식 스킬은 이제 광역 슬롯 3개 지정 무적의 대상 공격이었는데 슬롯 5개 지정으로 여우비와 오티스급의 광역기로 사용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레고 기대되는 4단계 동기화 그리고 에고 환상 해석에 필요한 재화는 기존 동기화들과는 다르게 해당 수감자들의 자아 파편과 많은 끈들이 소모가 되며 이 요구 수치가 생각보다 꽤 높기 때문에 필요한 인격들을 우선적으로 4단계 동기화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뉴비분들도 무리해서 4단계 동기화를 하는 것보다는 3단계 동기화로도 충분히 모든 컨텐츠를 깨는데 이제 무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인격의 풀을 넓히는데 수감자 파편들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본 수감자 클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슬픈 소식이 있다면 LCB 수감자 기본 인격들의 4단계 동기화 에고 환상 해석도 자아 파편과 끈이 소모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 도발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인격의 슬롯에 도발치 값이 추가가 됩니다. 집중전투에서 도발치가 높은 슬롯일수록 적에게 공격받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스킬들을 사용해서 도발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도발치를 높인 아군이 적군에게 대상 지정 타겟팅이 될 확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예시도 탱커 인격인 쓰레기 츠바이어페 로자 탱커를 예시를 든 거 보니 탱커 인격들의 스킬들에 도발치를 증가시키는 패시브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 공격 방어 레벨 계산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장 개수 계산 방식은 삭제되고 인격별로 고정된 공격 레벨, 방어 레벨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토키티미스, 세븐협회 로슈 같은 성장 개수가 하늘을 찌르던 인격들의 인플레이션을 미리 막는 밸런스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 네 번째와 연계되는 업데이트로 공격 방어 레벨 증가 감소 효과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격 수비 레벨을 퍼센트만큼 증가 혹은 감소를 시켰었는데 변경 후에는 고정치만큼 증가 감소를 시키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초반부에 스탯이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상태일 때는 버프처럼 보이고 아군 그리고 적군들의 스탯 수치가 올라가는 후반부가 될수록 상대적으로 너프를 당한 거로 느껴질 수 있는 패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여러 짧고 굵은 소식들을 모아 알려드리자면 기존에 거울전전2 하드를 3회 클리어해야 얻을 수 있었던 주간 보상을 주 1회만 클리어해도 얻을 수 있게 변경하여 컨텐츠 피로도를 완화시켜주는 패치, 기본 에고 효과 변경, 로보토미 에고 여우비 히스클리프에게 핫패배 시 정신력 감소 조건을 추가하여 개쓰레기 예열도르 여우 히스가 확실히 빠르게 깎인 정신력을 바탕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패치 그리고 사망한 수감자 서포트 패시브가 전투에서 발동 가능한 버그 수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20일 패치가 될 업데이트 내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4동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쓸 곳이 없었던 끈 소모처가 생겨서 기존 유저들에게는 성장할 수 있었던 재미를 주었다는 점, 확실히 어려웠던 걸전투 하드 콘텐츠의 난이도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하편과 끈 소모도 꽤 있는 편이라 아마 프로젝트문의 매출 순위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저들의 피드백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문이 더욱 돈도 많이 벌고 이름난 회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과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바!